네, 8월 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소송이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참 길고 긴 여정이라면 여정이고 정말 짜증나는 시간이었다라면 그런 시간이었는데 부지불식간에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식 재판 판결이 나왔던 게딱 13개월 전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리플 SEC 소송 약식 재판 판결이 아주 의미 있게 나와졌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각급 법원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준점으로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핵심은 기관 판매 대상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하지만 2차 시장, 쉽게 말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된 물량은 투자 계약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증권이 아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에 비증권 판명이 나면서 사실상 리플이 이긴 거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우세했던 그런 약식 재판이 1년 전, 정확히는 13개월 전에 나왔었죠. 이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해서 판매된 것은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상당히 명쾌하게 나와줘서 SEC를 똥 밟는 표정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하나의 판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XRP가 약식 재판 판결이 전해지자마자 훅 하고 급등을 하면서 70% 넘게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업비트에서는 XRP 거래량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었죠. 정말 관심도가 어마어마했고, 뭐 이때도 좀 아쉬웠던 거는 야, 1달러를 못 가네? 이런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었던 그런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식 재판 판결을 통해서 70% 순간 폭등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 그날 새벽이 또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13개월이 지났고 약식 재판 판결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1심 벌금 부과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 지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리플은 1,278건 기관 판매 거래 이것에 대해서는 증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약식 재판 수준을 유지는 했고 벌금 1억 2,500만 달러 귀여운 수준으로 나와줬습니다. 아쉬운 건 시세죠. 약식 재판 판결 때만 하더라도 70% 수준의 폭등이 나와지면서 1달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안겼었는데 이번에는 간당간당 0.6달러 돌파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20%대 폭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XRP를 조금 오래 투자를 하셨거나 기대가 크셨던 분들에게는 이 20%대라는 숫자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죠. 야, XRP 1달러 진짜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뭐 그런 생각도 가질 법한 그런 시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거래 볼륨이 140% 수준으로 폭등한 걸 보면 관심도는 역시 뜨끈뜨끈하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지금까지 소송 때문에 쫄아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대 포인트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죠. 누군가는 지금 정도면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뭐 0.3달러 수준에서 저가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지금 정도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 이제 팔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정말 나는 뭐 XRP 10달러에 매도하려고 내가 투자하는 줄 아냐. 중장기 강성 열혈 투자자분들은 뭐 지금 시세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매도 타이밍이 언제다라는 거는 개인이 자신의 전략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 팔랑귀 작용을 하면은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장기 투자하는데 중단기 투자자들이 내세우는 어떤 기준점에 귀가 팔랑팔랑거리면은 이게 또막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내 스탠스와 내 전략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이든 SAC든 양쪽이 항소를 할 것인가? 이 항소 여부거든요. 항소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계 3심 제도에서는 1심이 사실심, 2심과 3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 간다라는 건 대법원까지 끝장 보겠다라는 거라서 요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분위기 자체는 항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건 반가운 얘기죠. 일단 리플 측에서 꼬리를 바짝 날카롭게 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 CEO 멘트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판때기가 지금 빠졌네요.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에는 최종 승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사, 특히나 직접적인 표현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런 멘트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플 CEO 멘트를 들으면은 항소 가능성은 없구나, 상대적으로 되게 낮구나, 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의 경우에도 최종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리플이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는 SEC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 사건에 사기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 아무도 재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판사는 SEC의 20억 달러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는 법원이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존중한다. 항소 뜻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에둘러서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 측에서는 CEO와 CLO가 공개적으로 법원 판결 존중, 우리는 최종 승리, 앞으로 최선을 더 다해서 리플을 키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EC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사실 지금 SEC가 되게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기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극단적으로 전환이 됐고,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우클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SEC가 나서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소를 했다가는 이 대선 국면에서 지금 민주당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특히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면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소스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루머 있잖아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게리 겐슬러를 재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루머도 돌고 있을 정도로 겐슬러도 엄청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서 해리스 캠프에서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리플 CEO 포함해서 업계 리더들 만나면서 지금 정책, 스탠스 정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SEC가 그 멤버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 거기다가 사실상 패소를 했는데 항소한다? 요거 더 먹기 딱 좋죠. 아마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SEC는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할 거예요. 특히나 지금 리플 소송 과정에서 이 3억 4,800달러가 소송 비용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SEC 니들 세금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마치 SEC는 사기, 고의적인 위법 행위 이런 걸로 리플을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이거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기관 대상으로 판매한 것만, 증권 이것에 대해서만 벌금 내 1억 2,500만 달러, SEC가 처음에 제시했던 게 20억 달러니까 94% 반가이를 해버린 겁니다. 디스카운트. SEC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많이 쪽팔리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법원에서, 미국의 각급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SEC에 대한 압박을 보여주는 그런 판례도 SEC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겠죠. 이 쉐브린 독트린 무효화, 이건 대법원 판결, 법원은 기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SEC가 뭐따구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든 말든 최종적으로는 연방법원이 판결하는 거야. 또 한 가지 대법원 판결 중에 SEC의 집행 능력을 제한하는 판결, SEC가 사기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연방법원에서 배심 재판 받을 권리 있다, SEC 아유 됐어 뭐 이런 얘기죠. 무엇보다 뎁트박스 사건,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SEC가 권한을 남용했다. 180만 달러 손해배상을 해라. 소송 비용 다 뱉어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최근 한 서너 달 사이에 잇따라서 벌어졌던 미국 각급 법원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지금 기가 죽고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패소를 했는데 여기다 대고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항소를 한다? 거기다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가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진행한다?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항소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지금 최종 판결이 기관 대상 판매 XRP는 증권이라는 거잖아요. 기관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것은 이 ODL 서비스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ODL 서비스가 제동에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ODL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리플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런데 사실 리플의 ODL 사업 대부분은 미국 밖의 지역에서,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XRP를 대신해서 XRP 기관들 대상으로 판매한 XRP가 약식 재판을 통해서 증권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XRP 대신에 USDT를 사용해 왔고, 지금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 조기 출시 되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가 생겨서 연말이 아니고 훨씬 더 앞당겨서 조기 출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조기 출시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이 소송 판결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주면서 XRP ODL 서비스에 대한 어떤 대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ODL 서비스를 할 때 XRP가 아니라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어떤 맥락적인 함의가 깔려 있다라는 거. 그러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그랬잖아요. XRP 레저 데브 행사에서 여름이 가기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게 8월 말이 될지 9월 말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8월 초에 지금 나와줬고, 스테이블 코인도 원래는 연말에 출시하려고 했던 건데 이미 지금 공개가 돼버려서 조기 출시 다 이유가 있었다. 왜? 소송 판결이 생각보다 일찍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거. 미국 내 ODL 서비스에서 XRP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거라는 거. 네, 되게 재밌죠? 리플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리플의 전략은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먼트. 이거는 국경 간 결제 송금 혁신 플러스 ODL. 그래서 이건 시장의 입증이나 평가 다 끝났고 확장 국면이고, 미국에서 ODL 서비스가 제동이 걸릴 뻔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리플 랩스의 모습도 확인이 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실물 자산 토큰화 시대에 대한 리플의 준비. 이게 더 섹시하죠, 사실.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제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대로 확장이 잘 되면 되는 거고,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는 이제 막 시장이 막 커지는 상황이고 블랙록이 나서 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조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커스터디 기업들을 최근에 잇따라서 인수하고 있는 리플랩스의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커스터디 기업 인수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능력이 확대되는 거고, 실물 자산 토큰화, 디지털 자산 보관, 이런 고급 인프라 솔루션을 아주 간단하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사서 계열화 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의 페이먼트 플러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실물 자산 토큰화, 이거를 위한 커스터디. 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리플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이 정도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는 확장성, 그리고 이거를 펼쳐가는 과정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 IPO, 두 번째 XRP 현물 ETF. 이런 거는 1, 2년 안에 다 벌어질 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재미있는 상황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조기 출시한다라는 거, 이것도 참 재밌어요. 더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고, XRP는 변동성이 있어서 싫어, XRP 싫어, 이런 고객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런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XRP 레저에서의 생태계가 다각화되고 그만큼 DEX 활성화가 가속화된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시대가 정말 가속화되고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었을 때 리플은 지금 시대의 은행, 뱅크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길게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시세적인 부분인데, 월드 오브 차트,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교과서적인 대칭 삼각형을 지금 수년 동안 만들고 있다. 성공적으로 돌파를 하면 이 대규모 강세 물결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재적으로 3에서 5달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삐짓고 나왔어요. 나와서 지지 테스트만 잘 받아주면 가는 건데, 어쨌든 소송 이슈가 긍정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판결 나왔고 항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안기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닥터 프라핏 이런 얘기 했죠. 저항선 지금 0.72달러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저항 맞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 늦어도 2025년 1분기에는 1달러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베스트 케이스는 16달러에서 20달러, 워스트 케이스는 4달러에서 7달러. 타임 프레임은 오늘부터 1년. 그러니까 내년 8월 전에 최대 20달러, 최소 4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XRP야. XRP 투자하기 엄청 빡세.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몰라. 그런데 확실한 건 XRP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온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XRP 빠돌이 다크 디펜더, 주간 차트를 통해서 피보나치 지지선이 0.391달러, 여기서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1.88달러, 그리고 나서 5.85달러, 그리고 나서 18.22달러가 될 것이다. 반전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상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엄청 폭등을 했죠. 0.6달러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맥시멀리스트의 얘기죠. 시세도 시세지만 어쨌든 소송 이슈 잘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리플의 기술력은 대외적인 평가가 참 좋습니다. 올해도 CNBC 선정 세계 최고 핀테크 기업 250개 중에 하나로 리플이 들어갔고, 코인베이스와 리플, 오픈씨는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일을 참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의 악재가 소송이었는데 이게 잘 지금 해결되고 있고,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규제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알트코인이라는 수식어가 가능한 종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항소만 없으면 정말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